동쪽 하늘을 먼저 봅니다. 서쪽 하늘도 한번 봅니다. 물을 안 줘서 거의 말라 죽였더라고요. 흔들리거나 스치면 대화하듯이 향기를 줍니다. 시골의 아침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시작됩니다. 이웃집 다구름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깹니다. 제일 먼저 데크로 나가죠. 이렇게 일어나서 먼저 밖에 나오면 포도나무 너머로 동쪽 하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을 한번 싹 훑어보고요. 그리고 서쪽 하늘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커피나무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 커피나무를 제일 먼저 보냐면 이 커피나무가 이제 올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아직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와서 커피나무에 꽃이 폈나 이렇게 제일 먼저 훑어봅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이 화분들을 처마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돼요. 다. 왜냐면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꽂아서 막 싹이 튼 애들도 있고 좀 자란 애들도 있고 그렇죠. 예, 전부 다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 화분들인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화분을 하나 만드는 게 있죠. 몇 개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전 사무실에 가봤더니 물을 안 줘서 거의 말라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꽂아서 지금 살리는 겁니다. 다 이렇게 꽂아서 살린 거예요, 올해. 이 화분이죠. 이 화분에서 크던 애들이 다 죽어서 비들비들 했는데 다 뽑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뽑아놨습니다. 살리려고. 먼저 받쳐놓을 나무 의자를 처마 안쪽으로 옮기고 이제 화분을 하나하나 옮기겠습니다. 일어나서 눈곱도 떼기 전에 일부터 하네요. 장미허브는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처마 밑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장미허브를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색깔이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봐도 좋고 여러 개가 모여 있어도 좋고. 둘째, 잘 자랍니다. 너무 까탈스럽지 않아서 좋습니다. 셋째, 잠깐씩 풍기는 향이 좋습니다. 흔들리거나 스치면 대화하듯이 향기를 줍니다. 이제 옮기는 작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도록 다 피신을 시켜놨고요. 이제 얘는 곧 수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도 좀 수형을 잡아줘야 되죠. 얘네들은 다시 화분을, 빈 화분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시 빼서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씻고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은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먹죠. 토스트를 먹기도 하고 오늘 아침은 백숙 국물에 밥을 넣고 죽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준비해뒀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인지 여유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커피를 빼놓지 않습니다. 거실 밖으로 늘 보이는 풍경이지만 또 늘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나서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녀석에게 집을 부탁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퇴근 후에 안 보여서 찾아보면 소파 밑에서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출근합니다.